병역 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육성 노력 필수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초급 간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군단과 군사학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전에 적합한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해 AI 맞춤형 교육 등 획기적인 교육 방안 모색해야 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군에 딱 맞는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하여 학군단과 군사학과 발전 방안에 대해 오늘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학군단과 대학군사학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협회 사무총장 권혁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군사학과장 박효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장 엄정호 교수입니다. 얼마 전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가 전환이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이제 지휘체계가 이제 전환이 됐다. 뭐 이렇게 이유가 있는지요?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통상 학군교라고 이제 줄여서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육군의 초급 장교의 약 93%를 양성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장교 양성 기관입니다. 학군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장교들은 통상 이제 세 가지의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군 장교, 학사 장교, 전문사관과 같은 전투 소대장 교육 과정이 있고요. 또 의무, 의정, 수위, 군종 과 같은 전문사관 과정이 있어요. 이 외에도 항공 또 기행과 같은 이런 준사관 교육 과정 등 세 개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보면 이제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 그러는데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장교들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도 같이 근무하게 될 장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10개 과정을 통해서 약 한 5천여 명의 장교들이 양성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의 국방군사학교라고 부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큰 장교 양성 교육기관인데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995년 4월 1일부터 육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교 양성기관 중에는 육군사관학교, 또 삼사관학교, 또 간호사관학교가 있는데 이런 사관학교들은 모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조직이나 예산 또는 뭐 각종 지원 요소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어왔던 거죠. 그러나 학군교는 유독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늘 변화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선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교육사가 안고 있기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편성, 예산, 물자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육군본부가 직접 통제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고 예.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지휘체계가 전환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군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는 주체와 직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종 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육본의 경우에는 이 인력 획득, 그러니까 장교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획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 그리고 이 교육정책당국인 교육부 또 각 대학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또 가서 협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학군교라고 하는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서 육본이 직접 통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장교 획득하는 데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동안 그 이완화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교육체계가 뭐 더 잘 갖춰준다면 이 학군단 후보생의 모집과 선발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수님. 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집과 선발, 교육이 사실 이완화했던 것이 이제 일원화된다, 단순화된다라는 의미는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의사소통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령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2030년도 정도 되면 현재의 대학의 56%인 160개 정도의 대학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없어진다는 것은 학군단은 결국은 각 대학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학군단이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이제 교육부와 국방부 그리고 육군본부가 연결이 돼서 빨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군 사관학교처럼 저희의 어떤 후보생 모집도 각군 사관학교는 독립적으로 그 후보생, 그 생도들을 모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보생들도 그와 같은 그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집하고 또 선발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학군단이나 군사학과가 초급 장교 육성이나 교육에, 교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반대학의 군사학과는 2003년도에 육군하고 대전대학간 군사학과 개설 협약에 따라서 2004년도에 최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협약서를 보게 되면 협약 목적이 군사학의 저변 확대와 중기본부 장교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1의 목표는 군의 전유물이었던 군사학이라는 학문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연구하고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일반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그 결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군에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중기본부 장교 양성인데요. 이제는 뭐 중기 복무로 한정 짓기보다는 군이 요구하는 미래 전장에 부합되는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맞겠죠. 네. 군사학과는 졸업생이 임관한 후에 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필드에 가장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초급 장교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합니다. 즉 초급 장교에 필요한 군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장교로서의 태도와 체력을 연마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군의 우수 초급 간부를 안정적으로 충원하는 것, 이게 바로 강군 육성의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산 시대, 병력 자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이거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요즘 저희 고민이 그거죠. 네. 현재 이제 군이 뭐 국방 개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정해화된 선진 강군이다. 그럼 정해화된 건 뭐가 정해화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보, 기술, 지박형 군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상비 전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간부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간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급 간부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간부 중심의 정의화가 되는 것 중에 하사부터 대위까지의 병력 비율이 7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은 초급 간부가 정의화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선진 강군으로 간다는 그 간부 중심의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선진 병역 문화에도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고 군복무도 단축되고 네.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인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초급 간부의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장군들도 많이 희생되고 또 이 초급 장교들이 네. 부족해지면서 전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엄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저는 초급 장교의 어떤 숫자보다는 역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가 단기간 내에 승패가 쉽게 날 거라고 예측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병제이고 우크라이나는 징병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하면서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민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군을 전역한 예비 전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역과 거의 유사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 뭐 병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만큼 맨파워, 즉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전의 양상은 모자이크전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자이크전의 핵심은 표적이 일단 식별이 되면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이 신속하게 표적을 식별하고 분산된 전력을 파악을 해서 가장 임무 성공률이 높은 전력에게 표적을 배당하는 겁니다. 분산된 전력에는 초급 지휘관의 지휘하는 전력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급 지휘관이 군사 지식이나 무기체계의 운영 능력과 리더십이 없다면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미래전을 준비하는 한국군의 초급 장교의 역량은 바로 우리 군사학과의 책임이기도 하죠. 네. 네. 실전에서 발휘되는 초급 장교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전에서 승리를 할 우리 육군.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관 장교, 부사관은 뭐 군의 중추, 허리 또는 창끝 전투력이라고들 통상 불리우죠.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부하들과 함께 교육훈련 현장에서 또 부대관리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필요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다가 유사시에는 이 전우들과 함께 그야말로 전승을 이끄는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초급 간부라고 하는 단기 복무 장교라고 하는 이쪽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단기 복무 장교들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부대관리 현장 또 작전 현장에서 실제 부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작전, 부대관리, 교육훈련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들은 또 2년 또는 3년이 되면 전역 후에 현용 전력뿐만 아니라 예비 전력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정규군들이 정상적으로 작전을 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향토사단과 같은 주방위군들이었고요. 가장 빛나는 전공을 세우고 있었던 아조스탈 제철소를 지켜냈던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직장 예비군에 해당되는 수비대입니다. 그분들의 그 전투 역량들은 이와 같은 현역으로 근무했다가 예비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직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예비군의 핵심 역할을 또 한다라고 하는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초급 장교 충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학군단, 그렇죠, ROTC 그리고 각 대학의 군사학과 아닐까 싶은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구조상의 병 구수가 73% 수준이고요. 부사관이 16%, 장교가 준사관 포함해서 한 11% 수준이 현재 저희 군의 인력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육해 공군 그 초급 장교로 임관되는 인원이 5천여 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학군 장교, ROTC 장교가 4,5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초급 장교의 90%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초급 장교가 대부분 이제 학군 사관이나 그 학사 장교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끝 부대의 어떤 전투력의 그 근간이 되는 거죠. 또 한 축이 바로 이제 중기복무자입니다. 중기복무자가 이제 군사학과들이거든요. 군사학과가 7년 복무를 합니다. 7년 복무한다는 것은 1차 중대장까지 하는 그 인력을 말하는데 그 1차 중대장까지가 그럼 소대장을 거쳐서 1차 중대장까지가 한 7년 복무하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하에 확보할 것이냐 해서 만든 게 군사학과거든요. 그래서 군사학과가 지금 13개 대학일 겁니다. 아마 정원이 580명 정도 되는데 이 군사학과 인원들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선발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초급 간부가 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도를 살펴보면 거의 척추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초급 간부 인원이 많아서 좀 우리 척추가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군의 이 몸 상태, 군 구조,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 부사관 장교 모집에 관한 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부사관 모집률은 과거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전차, 자주포, 장갑차와 같은 장비 위주로 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에 이 부사관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실제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를 하는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모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투 준비태세 부분에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지휘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이 초급 장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군 장교 모집의 경우에는요. 올해 4월 8일까지 원래 지원 마감일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5월 6일까지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40%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이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나라고 하는 이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성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 복무 장교들의 적정 의무 복무 기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후보생들이 생도들이 교육훈련 또 자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걱정이 없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과연 주어졌는가. 네. 그리고 열심히 복무하고 난 다음에 전역 후에 내가 취업을 할 때 걱정 없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왔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잔존한 가운데 병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초급 간부의 획득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얘기 듣고 이런 비유를 좀 해볼게요. 이 복부 비만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은 좀 허리가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부 뚱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급 간부를 좀 많이 뽑아갖고 이 항아리 모양 있잖아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투 부대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미래 인력 운영 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 인력 구조를 좀 개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 규모는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의무 복무 인원은 감축하고 중상사 중간 계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숙련 간부를 2026년까지 병력의 40% 이상 증원한다고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군 병력 구조를 항아리 모형으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련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급 장교를 엄청 많이 선발한다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초급 장교를 양성하더라도 숙련 간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급 간부를 지망하는 지망생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 이지 중대대원들의 활약을 담은 작품으로 초급 장교의 자질과 리더십이 전쟁의 승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초급 장교의 중요성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초급 장교 육성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군의 사기, 전투력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학군단과 대학 군사학과 학생들을 만나 이들이 초급 장교를 희망하는 이유와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교란 군에서 위관급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간부의 총칭으로 초급 장교는 위관급 장교인 소위, 중위, 대위를 일컫는데요.
장교는 보통 사관학교나 일반 대학교 재학자 또는 졸업자들 가운데 선발됩니다. 이 중에서도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2년간 군사훈련 등을 통해 우수한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ROTC는 한해 임관장교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초급 장교 양성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임관을 준비 중인 각군 사관 후보생부터 만나봤습니다. 중홍! 신맹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제27학군단 62기 후보생 노가은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 ROTC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을 갖춘 장교가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군에 남아서 나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숙명여대 학군단 62기 대대장을 맡고 있는 노가은 후보생.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 동기들과 함께 체력 단련은 기본 ROTC 과정을 통해 여러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임관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저에게 숙명여대 학군단이란 꿈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같은 꿈을 위해서 같이 걸어나가는 것이 저에게 꿈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임관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서로 도와주고 노력하면서 꼭 같이 임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군과 협약된 대학교 군사학과에 입학한 후 학군단이나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졸업과 동시에 장교 임관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재학 중인 3학년 안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현재 장교로 복무 중이신데 그 모습을 항상 보고 군인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저도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에 진학하여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최규민입니다. 군 장교로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있어서 봉사와 헌신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장교를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국가안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학과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교는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양 과목과 자격증을 통해서 멋진 군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학과에서는 전쟁사나 아니면 리더십 그리고 무기체계 이론이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군 관계라든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지원이 목표이고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의 능력을 발달시켜서 멋진 군 장교가 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가 같은 스마트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 임관 후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비 장교 후보생들 모두가 목표한 바를 꼭 이루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안보 상황과 미래 환경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군을 이끌어갈 든든한 군사 전문가이자 군의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초급 간부 충원. 이게 이제 강군 육상의 필수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벌써 ROTC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말이 뭐 사실은 시작된 지 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좀 2021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잠깐 제시해서 알려드리면 최근 5년간 장교 출신별 그 경쟁률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육사 경쟁률이 2016년에 31.2:1에서 19년도에 43.8:1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550명을 선발하는 3사관 학교 같은 경우는 5.5:1에서 6:1로 증가를 했고 또 매년 90명을 선발하는 간호사관학교가 35.6:1에서 47.7:1로 증가를 했죠. 네. 그래서 사관학교나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는 이제 증가 추세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르투시 장교하고 학사 장교의 어떤 그 5년치의 추세를 보면 아르투시 경우가 16년도에 4.1:1이었거든요. 근데 19년도에 3.2:1로 감소를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미달 사태가 이제 초래했다는 것이죠. 해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학사 장교인데요. 학사 장교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5.8:1에서 19년도에 3.3:1이었습니다. 그럼 학사 장교가 금년도 비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불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인원이 총 1,355명이거든요. 반면에 아르투시가 4천여 명이고 학사 장교가 1,900명. 그러니까 한 5,900명이 결국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초급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네. 결국은 이제 오늘에 와서 현실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국가 안보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문제를 이 각 대학 군사학과의 경우도 같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엉 교수님, 대전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추이를 보면 2030년도에는 대학 입학 가능 인원과 대학 정원 간 약 1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각 대학별로는 뭐 미래 전략 육성 학과라든지 아니면 특성 학과라든지 브랜드 학과 등으로 대학이 꼭 필요한 학과 중심으로 그 정원을 슬림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학생 정원을 현실화하고 있고 뭐 군사학과를 주축으로 경찰학과, 안전방재학부, 안보융합학학 전공 등 학과로 구성된 국가안전 분야를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 학과 운영 예산이 줄어들고 그만큼 활동 영역은 좁아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군사학과 학생들의 국내 연수나 뭐 군 특가 프로그램 등이 축소 운영이 될 거고요. 교수 선발에 있어서도 대학은 아마 소극적으로 될 겁니다. 이러한 피해는 온전히 학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 우리 그 학군단 후보생들이나 이 군사학과 학생들 이거 들으면 사기 푹 떨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 너무 팩트만 날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갑자기 너무 위기의식 느낍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제가 처음 군사학과를 만들고 시험평가할 때 처음에 1개 대학, 4개 대학 있을 때 군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수나 지금 증가된 군사학과가 늘어난 것만큼 지원하는 학생 수가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군사학과 과거에 군사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그 학생의 풀이나 그거는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육군에서는 공개 경쟁 제도를 도입하겠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입학 자원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 큰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군사학과 학생들의 60%가 아르투시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아르투시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복무 기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육군 사관학교가 5년차 전역 제도가 있거든요. 군사학과는 7년차 전역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5년차 전역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문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예비장교 후보생하고 아르투시 후보생들한테 그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어요. 그럼 군사학과도 이 졸업과 동시에 다 장교로 임관을 해요. 근데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가 그 형평성의 문제, 법을 빨리 조속하게 그 전환해서라도 동일하게 지급돼서 군사학과 학생들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지원율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ROTC 굉장히 인기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또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지원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개선책 그렇죠.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제가 2018년도에 학군 교장으로 있을 당시에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군장교로 좀 지원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래서 왜 그 여러분들은
학군장교 제도에 지원하지 않나요? 라고 전국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병사들보다 공무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네. 이게 47%로 가장 많았고요. 대학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군사훈련까지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라는 게 29%. 네. 장교로 가고 나면은 취업에 불리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14%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 복무 장교로 전역 후에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기 복무를 하고 싶어도 장기 복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내가 장교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장기 복무 그 선발 비율을 따져보면 이게 군 리더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엄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일부에서는 군사학과 졸업생의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약 40%에서 50% 수준이라고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단순하게 전량적으로 졸업생 인원 대비 장기 복무 선발 인원으로만 계산된 결과인데요. 저는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학과 졸업생의 정확한 장기 복무 비율을 만약에 산출한다고 하면 졸업생 인원 중에서 장기 복무를 원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기 복무 비율을 한번 산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정량적으로 산출한 결과는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 사관학교나 ROTC와 차별된 군사학과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교육으로 장기 복무를 넘어서서 군을 리더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방송도 그러한 좀 목표를 가기 위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을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오픈해서 전문가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조금 더 강조하자면 우수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이런 건 어떨까요? 부사관을 비롯해서 초급 간부를 최대한 장기 복무로 선발을 하고 또 이제 진급 시에는 엄격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능력과 재능이 탁월한 인력들을 군에 복무하도록 한다면 우리 군의 허리가 아까 말씀하신 척추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총장님 조금 더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장기 복무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인관을 해가지고 지금 장교로서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그럼 장기 복무의 문제는 어떨까? 라는 문제를 들어봤는데요. 5년차 전역 제도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인관을 한 5년차 전역 심사를 희망하는 장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육사 말고 나머지 육사 외에 나머지 출신의 장교들은 그럼 어떠한가? 네. 이건 너무 많아서 각 부대별로 전역 심사를 해가지고 간추려서 올렸다. 이게 물론 일부 부대에 국한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초급간부 시각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장 또 대대의 간부들을 선배들을 보았을 때 나의 미래가 내가 대위만 되면 또는 소령 연관 장교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군 선배로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라벨. 예. 그만큼 뭐 워라벨이 중요하다 이거 같은데 근데 초급 간부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또 때와 시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무 여건이 박 교수님 워라벨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초급 간부 절대 다수가 그 단기 복무자잖아요. 그럼 단기 복무자 소위 중위의 89%가 단기 복무자예요. 그다음에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는 대위급이 지금 3분의 1이 넘는 35.6%가 단기 복무자예요.
그러면 직업군인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워라벨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병역 의무 이행을 하는 연계석상으로 연계선상으로 본다면 장교도 사실 직업의 한 축이란 말이죠. 또 의무 복무의 한 축이고 그런 이런 사람들한테 어렵고 힘든 것은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이렇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를 많이 실어준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차 당비 복무하고 나는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럼 5년차 이후에 간부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요. 제가 지금 제일 그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기 복무로 전역하는 간부들을 위한 취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법령적 구조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소대장, 중대장 열심히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5년 이후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어. 사회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 상실이나 박탈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수 초급 간부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서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들에게 적합한 군무 역관에 알맞은 얼마나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는지. 아,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걱정되는데 교수님은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도 이제 군인이 공무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소인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대인은 5급에 해당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공무원 보수 교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이에요. 근데 일반직 7급 1호봉은 192만 9,500원이고요. 대인은 또 다릅니다. 대 1호봉이 247만 6천원인데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은 260만 6,400원입니다. 계급별로 한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단 군사학과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장교를 인간하는 모든 이야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군인들의 연봉을 일반직 공무원 연봉 수준과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특수근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일을 많이 하는 군인들에게는 그에 맞는 군 특가, 뭐 근무수당을 신설하거나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초급 간부들의 근무 여건과 복무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 직업적 안정성 보장 및 이 장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장교로 가고 간부로 가겠다는 것은 아마 직업성 보장을 먼저 요구할 거예요. 직업 안정된 직업이 직업으로서의 안정되고 간다. 그러면 초급 장교로 가서 직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장기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과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적정 그 장기 복무 진출률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지 아니하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근무토록 유도하는 방법은 취업을 안정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책이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이 초급 간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지 않을까를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제 병 복무 기간 단축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초급 간부의 모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까, 교수님? 적정 복무 기간 처음에도 그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르투시 복무 기간이 반드시 저는 금년 내일에도 24개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24개월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병무공무관이 18개월이니까 20개월로 줄이자는 그런 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61년도에 아르투시가 창설될 때 24개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1968년도 이제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이제 28개월로 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로 우선 그 줄여보자. 네. 줄이는 거 간단하거든요.
그 합리적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복무 기간에서 제가 뭐 데이터로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역 복무 기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4학년 동계 기간 임관까지의 장기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잘 그 하면은 24개월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4개월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려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장려금 주고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도 가장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뭐 훈련하는 기간 동안만 일부 그 장려금 저기 그 훈련 장려금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매달 학습비 지원해주고 군사학과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또 똑같이 장관 장교로 임관해들 그런 집단이거든요. 네. 그렇게 현실화 시켜주는 것들이 시급하게 정말 이거 뭐 검토하다가 연구하다가 끝날 일이 아니고 네.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요. 국방 분야 그 국정 과제 중 하나로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AI 과학 기술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중요하지만 역시 이것을 다루는 인재가 뭐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재 양성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도 뭐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 교수님 뭐 부연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 육군에서 최초로 신임 장교들하고 초임 부사관을 대상으로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서 훈련한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전장 실상 체험도 하면서 그 실 전투 능력도 배양해야겠다 해갖고 뭐 무박 4일 연속 그 훈련했던 게 5천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훈련으로 가서 이 초급 장교들이 느꼈던 초급 간부들이 느꼈던 것 중에 정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72%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전략화 장비를 이번에 다 도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공격 드론, 대드론 전투, 또 뭐 그 AI 같은 그런 어떤 그 장비를 실제 접목시켜갖고 훈련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초급 간부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그 아미타이거 같은 그런 현상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군 교육 훈련의 방향도 초연결, 초지능, 그다음에 유무인 전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의 방향으로 미래 전투 체계를 어떻게 접목해서 훈련할 것이냐 여기에 연결돼서 훈련 방안이 적극적으로 구현돼야 되고 실제 그렇게 훈련이 가야 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 교수님 대학에서도 교육 과정에 AI와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 관련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이거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각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제1 전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일반학 전공입니다. 군사학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군사학과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의 1 전공은 뭔지 아십니까? 군사학입니다. 아. 그리고 뭐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일반학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이제 이수하는 것도 있는데 즉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군사학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 전장이 인공지능이나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뭐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현재 잘 짜여져 있는 군사학 교육 과정을 거기에다가 과목을 추가한다거나 변경해서는 저는 그런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초급 장교들이 이러한 신기술을 뭐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첨단 무기체계의 원리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군에서도 전문적으로 신기술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군사학과에서 그런 인재를 찾고자 한다고 하면 군사학 전공체제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자 하면은 또 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군과 대학이 협의함으로써 군 맞춤형으로 군사학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군사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이 대학 군사학과 등에서 AI나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과학 기술 관련 교육을 복무 중인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일선 부대에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으로 하는 위관 장교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테니
그 중대장, 소대장을 일주일만 빼달라고 하면 지간이 그걸 허락을 사려줄까요? 아, 좀,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직무교육 일환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만큼 효과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게 있는 게 초급 장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소위와 대위때 지휘참모 과정이 입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교육 과정별로 병과별로 활용되는 신기술 관련해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의 성과와 장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의 내용의 범위와 깊이 그리고 교수자들의 선택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운영할 때에는 교수진을 꼭 현역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신기술에 가담했던 연구개발에 가담했던 연구원이나 시험평가요원이라든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좀 구성해서 보다 좀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좀 배우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첨단전에 이제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는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전투가 미래의 전투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 학군교의 어깨가 엄청 무거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교육부에서 정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보면요. 한 인간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지식, 네. 그리고 기술, 태도의 총합체이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고 첨단 과학 기술에 필요한 전투 기술, 전투 조작 능력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AI, 우주, 사이버 굉장히 좋아요. 이걸 전공한 학생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단기 복무 장교로 오고 싶어 할까요? 금흙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이공계 학과 학생들은 장교로 오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빨리 자격증 따고 취업에 필요로 하는 경력을 쌓아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취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로드맵이에요. 네. 누가 거기에서 공과대학을 나오고 이공계 AI하고 드론 보설하고 우주 사이버를 했는데 군대 와서 여기서 지금 2년 넘게 복무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군에서 첨단 과학기술군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병과들, 뭐 포병, 정보통신, 정보, 공병, 화학 뭐 이런 병과들에는 기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군사교육 몇 주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4년을 해도 기초를 이제 알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군사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학과의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군에 오질 않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뭐 종교학, 뭐 이런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이 사람들이 강제로 포병병과로 또 정보통신병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군의 이 AI 첨단과학기술군도 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의 전공 학생들이 또는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군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주고 온 사람들을 엉뚱한 데 보내지 말고 네. 꼭 필요한 곳에서 복무하도록 해주고 그 복무가 본인의 경력 관리에 유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결국은 우리 군이 첨단 미래전에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언 또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게 뭐 이미 저희가 그 현역 복무 기간이 단축될 때 예측했던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에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시된 방안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좀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 초급 간부들이 성취 동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직에서 또 동기부여에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우르트시나 학사장교나 또 군사학과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그런 그 군이 되고 그런 후배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3.2.1.7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 부합된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군, 대학, 학과가 혼인의 힘을 합쳐야 할 시기입니다. 대학은 학생 모집과 교육을 위한 군사학과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 지원을, 그 군사학과는 사관학교를 뛰어넘는 군사학 전공 교육과 인성 교육을, 군은 군사학과 학생들이 장교로서의 품성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전적인 군사훈련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과 군사학과는 군이 요구하는 역량 갖춘 초급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급 간부들은 우리 군의 오늘이면서 미래입니다. 우수한 단기 복무 장교들이 너도 나도 대한민국 국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군에 들어와 봤더니 내가 이곳에서 정말 몸 바쳐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우수 인재들이 넘쳐나서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더욱 믿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더 존경하면서 적에게는 우리 군대가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필수적인 거, 저희가 논의했던 바로 우수한 인재 양성, 바로 초급 간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입니다. 초급 간부 양성의 어떤 또 초석이 되고 있는 학군단, 학군교, 그리고 군사학과, 이 발전 방안은 끊임없이 논의가 돼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개선책 마련까지 우리 군이 좀 더 도와주시고 또 계획도 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을 든든히 지탱하는 초급 간부 육성, 미래전 승리의 초석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